너무나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의 친구, 생명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산에서 적군 블레셋의 칼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아들의 본분을 다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전투에서 그때 전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추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대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에 어떤 이들이 남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왕권을 잡으면 이전 왕의 핏줄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다윗은 이전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자손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의 친구, 또 피를 나눈 형제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의 식솔 중에 남은 사람이 또 있는지 수배를 해서 무비보셋을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예상외로 크나큰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로얄 식탁에 무비보셋을 매일 초청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불려갔던 무비보셋은 평생의 은혜를 거기서 입게 됩니다. 사람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생각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매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자기를 위해 친구 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친구를 찾는 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제 생각에 요나단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다윗도 역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한 사람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진정한 친구를 가졌는지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었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지 않고 평생의 친구, 생명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너무나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친구로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적인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을 늘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대로 살면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못된 구석이 있더라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위 어렵고 힘든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목숨이었지만 다윗이 그의 생명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바라보아서 왕의 아들 대우를 받고 또 왕의 식탁에서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영원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